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좀 두루두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공교롭게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러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오늘 뭐할 건지 정할 때 미리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얘기를 하기로 하고 테슬라 중에서도 이제 오늘 윤평론가님하고는 이제 ESS 쪽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조금 위축된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근데 뭐 사실 11일 동안이나 맞아요. 올랐으니까 예, 떨어질 때 약간 좀 조정을 할 때도 됐죠. 저도 좀 예. 살펴보니까 최근에 한한달 가까이 한 50% 넘게 올랐더라고요. 오늘 이제 빠진 것전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8%가 넘게 떨어졌으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또 보자면 또 그럴 만도 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좀 냉정하게요. 오늘 아침에 주가 많이 떨어진 것과 이제 별개로 테슬라에 대한 특히 테슬라의 ESS 부문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좀 짚어보고 이게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에 정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좀 윤평론님한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2분기 실적 관련해서도 ESS 쪽이 괜찮은 거죠? 아유, 엄청 좋아졌죠. 사실 전기차 부분은 뭐 컨센서스를 갖다가 약간 웃돌긴 했어요. 그렇죠. YOY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성장을 그러니까 1년 전 했으니까. 예, 대비해서는. 1년 전 사실 대비해서는. 그저 전망치도 계속 내렸잖아요, 예, 증권사들이. 전망치도 계속 내리고, 그래서 뭐 인도량이 한 44만 대 정도 되니까, 전기차 부분에서는 그, 특히 뭐 캐진 구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신차 출시의 지연,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럼요.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 비중은 좀 낮아졌는데, 사실 그 에너지 사업부 부분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기사에서 보는 메가팩 쪽을 얘기하는 그렇죠. 게 예, 에너지 쪽. 메가팩이죠. 이게 왜 이렇게 성장을 했냐면은 사실 23년도에도 그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켓 쉐어가 보면은 테슬라가 전 세계 글로벌 1등입니다. 아, 우리가 너무 전기차에만 매몰돼 있어서 전기차에만 그런 매몰되어 거지. 있어서 그렇지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서는 사실 테슬라가 이미 벌써 1등을 하고 있는 그 회사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보기에 일론 머스크가라는 분이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죠. 사실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예, 그게 뭐, 일반적이죠. 예,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거의 뭐 그냥 줍다시피 해서 가져온 거예요, 다. 아, 그러면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인 그 부분은 그렇죠. 테슬라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에너지, 중국에서 그렇죠. 가져온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아. 들어가는 거는 CATL이나 BYD 거를 갖다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엄청 싸게 그렇죠. 가져온다고. 1kW 아워에 한 40달러 정도에 가져와서 네. 5월, 4월 달에는 그걸 갖다가 얼마에 팔았느냐? 한 480달러 정도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12배 남기는 장사를 한 거죠. 봉이 예, 김산달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7월 달에 약간 낮아져가지고 한 280달러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7배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 ESS 부분, 특히 메가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한때는 한 40% 정도가 됐고요. 지금 뭐 줄었다라고 하지만 20%에서 20%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그 미국에서 그 ESS, 그 메가팩의 그 설치량 자체가 네.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늘어난 비율을 일단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YOY로 하게 되면 한 158%, 어, 뭐. Q&Q로 하게 되면은 거의 뭐한140% 정도 늘어난 그러니까 겁니다. 연 전년 대비,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 지금 뭐 폭발적으로 두배 이상 그렇죠.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23년도에 ESS 부분으로 테슬라가 거둔 매출액이 한 60억 달러 정도였는데 네. 올 상반기에만 벌써 60억 달러를 다 일단 돌파를 해버린 기본 거예요. 두배 이상으로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기본 두배 이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아까 말했듯이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막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실은 테슬라의 향후 몇년 동안은 그 성장을 갖다가 가시화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예측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테슬라의 어떤 그 에너지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했고요. 근데 사실은 테슬라는 우리는 전기차 회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ESS라는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갈 만한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려면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도 꽤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죠. 근데 23년도에 보게 되면 에너지 사업부 비중이 그 테슬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정도에 불과했어요. 아직은 두 자리도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두 자리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작년도에 총 그 메가팩 설치 그 양 자체를 보게 되게 되면은 한 13기가와트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팩토리라고 있습니다.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 예, 예, 그렇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그게 한 40기가와트 정도 돼요. 총 용량이. 연간으로. 예, 연간으로. 그다음에 상하이에 새로 짓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맞아요. 짓고 있는 그게 예. 한 4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럼 총 따지면 80기가와트 정도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8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그걸 가동률을 80% 잡으면은 한 60기가와트 정도 잡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4배 정도의 성장 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충 한 계산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예상을 하기에는 작년도에 한 6.5% 전체 매출 비중 6.5%였으니까 예. 거기다 4를 곱하면은 한 26% 정도 되겠죠.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보수적으로 본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테슬라가 침투율이 한 25%에서 20% 줄였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비중은 낮아지는 계속 데에 낮아지는 비해서 거고. 예. 에너지 부분의 비중은 올라가겠죠. 이거는 ESS 그 사업 부분만 그런 거고요. 가상 이제 그 파워 플랜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가상 발전소. 예, 예, 예. 그 사업도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26%에서 머물지 않고 에너지 사업 부분이 얼마든지 한 30%에서 35% 정도 수준까지는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뭐 비중이 이제는 적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끌고 갈 만하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이 전기차 부분을 갖다가 에너지 사업 부분이 능가할 것이냐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결론은 사실은 그겁니다. 현재 그 테슬라 에너지 그 부분의 어떤 가치 자체를 갖다가 그 주당 지금 한 $36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걸 주당 한 $50 정도까지 높였어요. 그러면 그만큼 30% 이상 올라간 그렇죠. 거네. 그렇죠.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의 가치를 갖다가 한 1,310억 달러에서 한 1,800억 달러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을 높였습니다. 그것도 한 30% 올라간 거고. 그렇죠. 이게 그만큼 그 에너지 사업 부분이 향후 몇 년 동안에 급속하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하나의 메가팩토리, 그러니까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에서 거기서 내는 수익 자체가 전기차 100만 대를 팔 때,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 100만 대를 팔 때의 영업이익과 거의 동일하다. 이런 정도의 어떤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해에 그 한 200만 대 정도를 갖다가 생산하는 것과 그 메가팩토리가 두 개를 갖다가 완전히 가동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얘기네. 그러면 에너지 사업 부분의 어떤 성장성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전기차 부분에 대한 그 글로벌 마켓 쉐어도 그렇고 뭐 이미 중국 내에서는 이제 3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요. 네네. 그건 비단 뭐 중국 전기차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 전기차만을 읽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니까. 네네. 그쪽에 전기차 부분의 경쟁력은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건 불가피한 거고. 예, 예. 컴피티션이 강화가 될 테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예. ESS 쪽은 앞서 2023년도에 작년 기준으로 테슬라가 전 세계 1위였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과점적인 그런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이 OP 마진이니까 영업이익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쟁력이 지금 ESS도 뭐 신재생 에너지니 뭐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경쟁력이 계속해서 이쪽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또 의문이 생기는데요. 아, 그거는 뭐 굉장히 그 타당한 질문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사실은 지금은 중국산 LF 배터리를 갖다 재경호해서 메가팩을 만드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싸게 들여와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유지될 거라는 그렇죠. 거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갖다가 7.5%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갖다가 벌써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26년도까지 26년부터 시행이에요. 내년까지는 이제 예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체 공급망이 아직은 없으니까 미국 내에 그거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렇죠. 거죠. 그거 만들어질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들여와서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게 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진은 떨어지는 거고요. 마진은 떨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공화당 내에서는 사실은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한다. 이게 사실은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간단히. 네, 그 트럼프가 되기 전에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그런 그 법안을 갖다가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심지어는 이제 어떤 비유를 하게 되면은 그 중국산 배터리를 만들어서 ESS를 설치해서 전력망을 완성했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백도어를 열어가지고 이거 셧다운 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아니면 전력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가 몰래 빼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뭐 정보 유출 얘기도 예, 있겠고. 네, 예, 사실 그게 뭐 얼마나 그 진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의 의회라든지 미국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와의 완전 결별. 사실 디커플링 자체를 완전히 꿈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로서는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 대안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유망한 게 결국은 이제 지금 한국산 배터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가성비 차원에서 제출은. 본다면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쪽이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뭐 46, 그 80 배터리를 갖다가 만든다고 했지만 계속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갖다가 테슬라 자체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 공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LG엔솔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재화 자체를 갖다가 과거만큼 그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테슬라가 ESS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우위를 갖다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네.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한 그렇다고 그러면 대안이 국내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산 배터리가 수혜 업체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사실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멕시코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철강이랑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네네. 당연히 뭐 배터리가 더 아무래도 그런 식의 어떤 규제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테슬라한테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 지금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싸게 들여와서 OP 마진도 엄청나게 내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이 구도는 오래 가기는 힘들다. 아,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정도가 될 거다. 내년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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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사이에 예, 예.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예, 예. 지금 전기차 캐즘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또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배터리 3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테슬라가 또 굉장히 또 좋은 고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예예. 예, 예, 예.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네, 테슬라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요. 지금 사실 ESS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앞서 평론가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자 전체적인 시장 규모 뭐 특히 이제 북미 시장 중심으로 네네네. 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가 한 게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22년 기준으로 44기가와트 아워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30년 되면 500기가와트로 늘어납니다. 이거는 44에서 55가 아니라 550이면 12배 그렇죠. 한 1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22년도 10기가와트에서 예. 120기가와트로 늘어나요. 미국만 보게 되면 미국만 10배가 10배네.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21년도에 110억 달러 정도였었어요. 시장 규모가. 그런데 예. 이게 2030년에 2600억 달러 정도로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2030년에 봤자 지금 사실 6년 뒤 얘기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예. 벌써 뭐 테슬라가 지금 뭐 공급한 게 올해만 공급한 게 그 규모 자체를 보게 되면은 작년 거를 갖다가 벌써 올해 다 채워가지고 공급을 한 거니까 늘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 거 왜 이렇게 그럼 늘어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다. 뭐. 사실 미국이라든지 특히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자체가 노후화됐잖아요. 맞아요. 한 50년 그러니까 됐다 얘기하네요. 전력만 교체 사업을 갖다가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젠다 47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를 갖다가 생산을 해서 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기차 등등의 아주 싼 값에 공급을 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너지 분야에서. 그럼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전력 단가 가장 싼 전력원이 뭘까? 이걸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공급은 해야 되는데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제일 재료값이 싸다. 뭐 태양광, 뭐 풍력 뭐 이런 거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연한 풍력. 근데 트럼프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야인데. 아, 그렇게
좋아하든 안 하든 그게 이미 그 수치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싼 게 연안풍력, 두 번째가 바로 태양광. 그다음에 뭐 가스, 석탄, 원자력 같은 거는 이렇게 뒤로 밀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싸.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라는 어떤 기후 변화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빅테크가 뭐 신재생을 네. 좀 가니까. 거기다 싸기도 해.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깔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간헐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네. 24시간 할 수가 전력을 없어요. 생산하는 게 아니죠. 네. 어. 그다음에 경직성이 있어요. 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발전 용량을 갖다 대폭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서 발전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가스나 내만... 석탄 같은 경우는 네.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뭐냐. 그게 ESS다. 바로 ESS입니다. ESS라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그 ESS 설치량이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노후 전력망의 어떤 그 재구축 여기도 있지만 전기 먹는 하마가 등장한 거예요. 느닷없이. AI 말씀하신 예, 거죠. 이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예.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도 전기 먹는 하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렉 하나에 보통 10에서 20kW 정도를 갖다가 소모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그 렉 하나에 60메가와트, 60킬로와트 아워를 갖다가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6배에서 3배 정도를 더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 바람이 불면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갖다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예. 근데 이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서는 데가 대부분 도시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을 수가 네. 없죠. 이게 벽지나 오지에 대부분 네. 건설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 잘 안 사는데. 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력망을 갖다가 기존에 그 발전소를 져가지고 끌어오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송배전망을 길게 깔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돈도 많이 들고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은 그렇다면 연안에 어떤 풍력도 안 되는 거고요.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하고 플러스 거기에 ESS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태양광 발전의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맞아요. 이게 풍력 같은 경우에는 3.5년에서 7년인데 이 태양광 같은 데는 보통 2년에서 한 4.5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태양광 플러스 ESS만큼 좋은 선택지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유행하는 SMR 같은 것도 그 근처에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송배전망을 최소화하는 이 전력 공급 어떤 그렇죠. 망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 세액 공제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거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태양광으로 하는 걸 갖다가 65%. 예. 그다음에 풍력으로 그 에너지원을 삼는 데가 35%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태양광과 풍력 모두 다 ESS 설치는 필수니까 이 ESS 설치량이 이렇게 폭증한다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는 2차 전지 배터리는 이게 전기차만 생각하고 우리가 있었는데 이 ESS 얘기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쩌면은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 쪽 시장보다도 이 다른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 공급 쪽이라 해야 되나요? 이쪽 시장에서 ESS의 용도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배터리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다 대부분 그 일렉트릭 비클에만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ESS뿐만이 아니라 가령 이제 테슬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옵티머스가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예. 그 전력원을 뭐로 할 거예요? 전기 꼽아가지고 콘센트 꽂아가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인을 200m, 300m 넣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배터리 내재화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결국 로봇 산업까지도 이 ESS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다. 네네네. 근데 그 이를테면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에다가 ESS 설치한다 그러면 사이즈가 클 수는 없으니 그렇죠. 훨씬 더 고집적화되는 그렇죠. 삼원계 배터리. 우리나라가 네. 지금 전기차에 공급하는 삼원계 배터리를 갖다가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또는 봐야 되겠죠. 차세대라고는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 상황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북미 시장을 비롯해서 유럽 시장이라는 전 세계에서 ESS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폭증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 또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근거들이 좀 제시가 됐고요.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쪽으로 돌아와서요. 최근에 삼성 SDI가 미국에 1조 ESS를 이제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을 해서 네네네. 뭐 잭팟이라는 표현도 나오곤 했는데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1조 가지고 잭팟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고요.
결국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캐지매 때문에 네네. 상반기 엔진 소리 뭐 저 실적이 그렇게까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게 뻔한데 이게 정말로 이 ESS 쪽이 우리 배터리 3사들한테 소위 말하는 동화줄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동화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네. 전기차는 이제 캐짐 뭐 현상, 그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메탈 가격 하락으로 사실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넥스트라 에너지에 1조 예. 규모의 ESS를 공급을 했어요. 예. 근데 이 ESS의 특성을 공급하는 ESS의 특성을 갖다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LFP 배터리가 아니에요. 삼원계 그 ESS입니다. 아, 이제 이번에 삼성 SDI. 삼성 SDI가 공급을 한 게요. 그 우리 원래 2차 전지 업체들이 주로 삼원계 쪽이잖아요. 그렇죠. 삼원계 굉장히 강하죠. 예, LFP는 경쟁이 중국하고 안 되니까. 예. 근데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LFP 배터리에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삼원계 배터리를 맞춰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는. 그 사실 그게 경쟁력이 떨어졌던 게 가격이 이 삼원계가 비쌌다는 건데 예. 그게 더 내려왔다 이 예. 말씀이죠. 그렇죠. 내려오면서 또 이 그 품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7%를 갖다가 높였다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삼성의 그 ESS를 갖다가 SBB라고 합니다. 네네네. 삼성 배터리 박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번에 유럽 그 인터배터리에서 ESS 부분의 최고 혁신상을 받은 제품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북미 시장이 이게 진출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ESS 시장 자체가 완전히 LFP 배터리의 어떤 판도였다라고 그러면 중국산. 네. 그걸 갖다가 한국산 삼원계 배터리가 ESS 배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일단은 입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삼성 SDI 입장으로 보게 되면 사실 삼성 SDI가 2018년도까지는 전 세계 글로벌 그 ESS 시장의 마켓쉐어 1등이었던 맞아요. 예, 2등이었습니다. 옛날 얘기긴 한데 예. 그러다가 이제 LFP 중국산 LFP에 밀려가지고 그다음에 예. 또 우리가 사실 등한시한 점도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ESS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첫 걸음을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미 시장에서 이걸 갖다 채용을 했다는 얘기는 삼원계 배터리를 채용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산 삼원계 배터리가 ESS 시장에서도 충분히 중국산 LFP 배터리에 못지않게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입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걸 하나를 다 끄집어 가져오면 연결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거고 그거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재선하든 마찬가지로 네네네. 계속할 거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중국산 LFP 배터리, LFP 배터리 쪽에 이제 강한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이 미국으로 들어가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네, 그렇죠. 거기다가 훨씬 더 그 효율성도 높고 밀도도 좋은 삼원계 쪽으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삼원계 쪽으로 미국에서 지금 크게 일단 시작을 하는 분위기고. 이렇게 되면 유럽과 미국, 서방 쪽에서 가장 큰 시장 두 군데서 우리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사실상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우리 3사들한테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겠네요. 굉장히 큰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LG 엔솔 같은 경우가 르노하고 르노의 LFP 배터리 예, 공급 그거는, 계획을 맺었잖아요. 예, LFP 배터리. 예, 그게 사실은 뭐 발표는 안 됐지만은 적어도 수조원 규모입니다. 네네네네. 그렇다면은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은 이제 미국이 워낙 강력하게 막고 있으니까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가 힘을 못 쓰는데 전기차랑 사실 유럽으로는 많이 좀 진출해 있는 형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관세 부과 등을 통해서 유럽 그 중국산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를 갖다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 시장에 LG엔솔이 LFP 배터리로 진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중국 애들과 경쟁을 LFP 배터리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아, 충분히 그렇다는 건 얘기죠. 아. 그다음에 사실은 LFP 배터리를 갖다가 중국이 원조인 걸로 알고 있지만 한국이 먼저 개발을 예, 했고 개발은 먼저 우리가 했다면. 개발을 갖다가 해 가지고 걔네들한테 사실은 아 이거 우리 안 해라고 전수시켜 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시장을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그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네.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LFP 배터리든 삼원계 배터리든 이쪽에서 그 중국산 배터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그 LG엔솔이 르노와의 그 공급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 진출한 거. 네. LFP 배터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삼성 SDI가 ESS 시장을 갖다가 삼원계 배터리로 해서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는 거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산 배터리와 충분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갖다 입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통로관님 말씀에 조금 이제
반박을 이 될 만한 거를 또 질문을 드리면 네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그러니까 CATL이든 이쪽의 경쟁력은 걔네들은 광물부터 그러니까 주요 뭐 망간이든 코발트든 니켈이든 이런 광물부터 그다음에 그 배터리를 제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장착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일관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다. 특히 CATL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더 그런 배터리용 광물들 매장량도 많고 이미 그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광물 자원에 대한 확보 이런 광구권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원가 경쟁력에서 과연 걔네들이 물론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다 한다면 더더군다나죠. 뭐 미국은 배제하고 유럽이나 동남아나 이런 다른 시장에서의 결국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경쟁력은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하기가 좀 원초적으로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광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국 내 가격과 광물 가격들도 사실 리튬 가격이 가령 뭐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이런 가격들 자체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디커플링 되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재 정책을 분명히 펼 거예요. 그렇죠, 서방 쪽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태국 같은 경우는 네. 중국에서 BYD가 전기차 공장을 만들기도 했지만 태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전기차들이 엄청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겠죠. 예. 뭐 가령 뭐 인도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현지 공장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가 그 인도네시아에 네, 공장 세워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공장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도 사실은 광물부터 이 재활용까지 배터리 재활용까지 네, 폐배터리까지 어떤 수직 개발에 전부 다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들이고요. 그 미국이 사실 도와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칠레산 광물에 대해서는 그 IRA를 갖다가 그 어제 뉴스가 발표됐죠. 그 포스코 그룹이 하는 그 칠레산 리튬에 대해서는 IRA를 갖다가 혜택을 주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어제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주가들이 많이 뛴 것도 바로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국산 배터리 자체가. 그렇다면 큰 시장들 위주로 그러니까 북미, 유럽, 그다음에 인도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큰 커지는 시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시장을 갖다가 타겟팅을 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시장에서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냐. 물론 이제 원천적인 뭐 광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중국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현재 우세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건 것 같아요. 그건 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워낙 오랫동안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예.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들에만 우리는 좀 주력을 해도 지금 우리 캐파로는 그래도 충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전기차 캐짐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이 언제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우리 배터리 업체들 또는 배터리 관련 서플라이체인에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땐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의 어떤 힘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되게 좋은 준비기간, 숙려기간 같은 생각도 좀 드네요. 아, 당연히 뭐 그렇게 보는 게 올바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그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중국산 배터리들도 지금 광 생산이니까 그건 불가피할 거라고 봐요. 그동안의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캐짐이 오늘 윤석준 평론가하고 말씀을 들어보니 오히려 되게 우리한테 좀 기회로 잘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지금 당장은 실적이 워낙 나쁘니까 아프지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